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오르세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세모, X. 뭔지 알죠? 지금 오늘 구평전 업로드한 캐스트에서 여러분들께 구평 당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들어와서 선생님 캐스트를 클릭했다면 이게 총평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총평 아니고 구평전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캐스트 내용대로 오늘 구평을 아마도 잘본 친구도 있을 거고 못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잘 봤든 못 봤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구평 문항이 어땠는지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인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바로 오 세모, X 세 가지로 분류하는 오르세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 미리 캐스트를 선생님이 촬영해 놨습니다. 분명 근질근질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여기저기를 쇼핑하듯 보고 있을 여러분들 눈에 선생님 캐스트도 걸릴 거고,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왔다면 빨리 나가면 안 되고, 선생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기로 했던 O인지, 세모인지, X인지 정확히 분류하는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구평 성적과 수능 성적은 독립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 거고, 구평 당일 저녁부터 자기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사람들이 수능에 엄청난 변화를, 엄청난 성적에 성장을 일으켜낼 수 있다라는 걸알 거기 때문에, 자, 오르세 게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채점하기. 일단 채점은 가르쳐 줄게요.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맞은 문항은 O로 표시하고 틀린 문항은 사선으로 찍 그으세요.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찍맛도 중요한 건 찍맛도 틀린 거예요. 찍 그으시고 실전에서 100분 동안 30문제 중 정말 내 실력으로 맞춘 것만 오, 나머진 전부 비 내리듯 그으시고, 그리고 오답 문항을 다시 풀어봐야 돼. 다시 풀고, 아, 사실은 이걸 풀수 있었어. 답이 나오네. 라는 걸 확인한 문항들은 세모, 오르세의 오 또는 세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끝내 풀리지 않는 문제는 X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내가 풀수 있었던 문제와 내가 풀수 있었지만 실전이 아닌 지금 풀면 풀리는 문제와 그리고 정말 절대 끝까지 풀수 없는 문제,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어. 그래야 일반적으로 구평에서 수능까지 수험생들이 해야 되는 공부도 있겠지만 나에게 딱 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허점들을 딱딱 채워줄 수 있는 공부를 함으로써 비약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해설 강의 듣기 전에 구평 분석 관련 기사 강의 보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 수험생들이 많이들 놓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분석.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다들 전문가야. 그걸 알려주는 정보는 넘쳐나거든요. 다들 전문가처럼 알아요. 문제를 보면 이게 트렌디한지 너무 클래식한지 이런 문제가 수능스러운지 아닌지 다들 너무 잘 알아. 근데 자기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잘하는 부분이 어디고 못하는 부분이 어딘지, 실전에서 맞출 수 있는 건 어디까지고, 집에 와서 시간이 더 주어져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어디까지며,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도 끝끝내 풀수 없는 그런 개념적 문제들,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 또는 풀수 없는 그런 개념들, 접근들 또는 그런 난이도들, 그런 문항은 어떤 건지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해서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구나. 내가 여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쪽은 강점이구나. 라는 걸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
근데 요즘 수험생들 GP까지는 매우 잘하지. 정보가 많으니까. 많은 것들을 통해서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근데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제대로 알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 그걸 해줘야 돼. 이 구평으로부터 진정 나를 알수 있어요. 보통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 보고 시험지를 들고 와서, 선생님,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밖에 못 풀어. 그럼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설을 기준으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 본인들도 알아. 이 문제나 이 모의고사의 구성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 실력이 문제인지, 본인들도 이걸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어렵다라는 걸 알아. 사설 모의는 연습의 도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구평은 진짜 평가원 내 수능 미리 보기로서 여러분들께 주어진 가장 적중률이 높은 30문항이고, 수능은 이렇게 나와라고 알려주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는 나 자신을 알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의미가 있는 시험이죠. 구평은. 구평의 진정한 의미지, 그게.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분석해야 돼.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구평이 어땠는지, 수능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고, 그걸 듣고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아. 아, 그렇구나. 이해하면 돼. 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걸 공부하면 돼.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면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진짜 나만을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하죠. 진짜. 이거다 하는, 먹으면 딱내 몸에 들어맞는, 진짜 나한테 딱 맞는 약.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진단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곳곳을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 캐스트를 찍는 시간이 구평 전날 밤 11시거든요. 여전히 화요일 날 들어와서 내일 저녁, 즉, 오늘, 구평이 끝난 저녁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캐스트로 알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혹시라도 구평 끝나고 클릭하고 들어온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캐스트를 촬영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수능 성적을 결정할 수 있어. 구평 전 올려드린 캐스트 제목에 수능 20점 올릴 구평 저녁 루틴이라고 적어놨어요. 진짜야. 정말 나 자신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기를 바래요. 3번. 동그라미 세모 X 각각의 원인을 분석하세요. 맞았어. 어떤 걸 잘해서 맞은 건지. 세모. 지금은 풀렸는데 그땐 왜안 풀린 건지. 실전에서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진짜 내 것으로 완벽하게 체화되지 않은 것들이 실전에까지 튀어나오기는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었을 때마저도 튀어나오는 그 정도로 체화된 개념이나 문제풀이는 아닌 영역인지 판단해야죠.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건지. 그리고 X. 와, 이건 왜 끝까지 안 풀리는 건지. 도대체 어떤 개념에 허점이 있는지. 어떤 접근이 미흡한 건지. 또는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아직 내가 풀수 있는 실력이 아닌 건지 구분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설 강의는 마지막에 수강한다. 오늘 저녁 3번까지 모두 하시면 목요일에 선생님의 전문항 해설 강의가 업로드 될 거예요. 그럼 목요일 저녁에 해설 강의를 확인하시고, 내가 진단한 것과, 스스로 진단한 것과 선생님의 해설 강의 속 분석을 매칭을 시켜서, 아, 나는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정확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3번까지 잘 이루어져야지만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야 진짜 나한테 맞는 처방이 만들어질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1, 2, 3, 4를 다 했으면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럼 구평이 끝나고, 그래, 알겠어. 나를 분석했고, 나를 진단했어. 또는 내 스스로 진단하기가 좀 어려워. 거기서부터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진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어떤 처방을 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나는 어떤 부분을 다시 짚어봐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요? 라는 문의를 할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캐스트를 올리고 난 뒤에, 구평전 마지막 캐스트 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드려야 되는 분석, 진단, 처방, 모두가 들어있는 구평2 수능 특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안에 빠르게 만들어질 거고, 다음 주 수요일, 즉 구평이 있는 오늘로부터 일주일 뒤 수요일 완강이 되는 딱한강 또는 두 강으로 만들어지는 전문항 분석과 그 각각의 문항을 틀렸다면 틀린 이유와 각각의 문항의 출제 의도를 담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과 유사한 기출을 연습하려면 어떤 문항들을 풀어보면 되는지, 이것과 유사한 엔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전문항에 대해 분석을 하고 전문항에 대해 레퍼런스를 붙여주는 그러한 구평에서 수능으로 가기 위한 그첫 발을 도와드리는 특강을 하나 만들게요. 빨리 만들어서 일주일 안에 업로드 하고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주말이 지난 월요일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지만, 편집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완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 2, 3, 4 모두 하시면, 그 다음,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의문이 생기기 전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이러한 강의를 준비 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오늘 해야 할 것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평 보느라 너무 힘드셨을 텐데, 두렵고 설레고 다양한 감정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풀고 집중하느라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잘 봐서 기쁘고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못 봐서 슬프고 절망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구평과 수능은 독립적인 점수를 도출한다. 구평과 수능 점수는 독립이다. 확통 선택자들 관점으로 얘기해 보자면, 구평 점수와 수능 점수는 독립이다. 선생님, 수강생들, 조교들이 된 많은 친구들, 구평 수능 성적은 별개다라는 걸 알고 있어. 구평 이후,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하느냐가 수능 성적을 바꿀 거야. 확 끌어올릴 수도 있고, 확 떨어지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확 끌어올려서 수능에서 최고점을 찍자고요. 그러기 위해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걸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어 총평과 수능 분석 등등 강의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